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삶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근깨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왜 내 얼굴은 이럴까? 라는 그 생각에 고민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았고 또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 내 얼굴을 쳐다만 보아도 내 부끄러운 부분이 들킨 것 같아서 여간 마음이 불편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고민을 아버지께서 아시고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으면 그 하늘이 이쁘더냐. 하늘은 별이 많아야 아름다운 것처럼 얼굴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란다. 너의 얼굴에 있는 주근깨는 하늘의 별과 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지만 친구들이 얼굴에 있는 주근깨를 가지고 놀릴 때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늘에 별이 없는 것처럼 멋있는 게 아니야. 내 얼굴에 있는 주근깨는 하늘의 별이야 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았던 이 말이 제 마음에 들어온 뒤로는 이제는 제 모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누군가 내 얼굴을 쳐다볼 때에 이상해서 쳐다본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 잘생겨서 쳐다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던 것이지요. 저는 얼굴에 있는 주근깨를 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늘에 별로 해석을 내리셨습니다. 같은 대상을 보고 해석이 서로 달랐던 것이지요. 흠으로 해석했을 때에는 자신감을 잃었지만 하늘의 별이라고 해석하니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나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삶에서 우리는 해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를 건넬 때에도 그 말한 의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말로 인해서 잘못된 감정이 올라오고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석에 따라서 그 해석이 우리의 삶의 반응과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원치 않는 믿음 없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낙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그 고난 뒤에 올 영광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신앙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나 무관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고난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는 이 해석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은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해석은 달랐습니다. 10명은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무엇이라 해석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본인들을 메뚜기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 가나안 거민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은 죽게 될 것이고
처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믿어버렸습니다. 부정적인 해석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태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우리에게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며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반응도 아니었고 믿음의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해석하니까 그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히려 슬퍼하고 통곡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그 승리를 예감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내니 시험에 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반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삶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도 승리를 예감합니다. 낙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입니다. 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좀 더 넓은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울의 건강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험난하였기 때문에 그의 건강 상태로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혔다고 해석합니다.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바울은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계획을 실패하고 맙니다. 환경을 탓하고 때로는 건강을 탓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고 하는 이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계획을 실패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해석이요 믿음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실패로 해석하면 패배의식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낙망하고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실패의 기억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 삶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계획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두셔서 나로 하여금 그 계획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자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실패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계획이 막혀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찌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계획을 잠시 막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이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믿음의 해석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내 계획을 막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믿음의 해석을 내려보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내 모든 계획이 막혔을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로운 계획들에 대하여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해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신앙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의 반응,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해석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바른 신앙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낭패를 본 것도 재수가 없어서 낭패를 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잘 되어진 모든 것들도 운이 좋아서 잘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환란을 바라보십시오.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고난과 환란을 아무 의미 없이 내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갖고 내 삶의 필요에 의해서 고난과 환란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듬어주기 위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낮아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 고난과 환란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 요셉이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팔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고 보니까 나는 팔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 삼기 위하여 먼저 애굽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믿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평생 나는 팔린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스스로 자학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 그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아마 세월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고 보니 과거의 모든 사건이 재해석되었습니다. 애굽에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그 삶도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의 그 고된 순간들도 가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세우기 위한 놀라운 훈련의 기간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두고 보니 형들도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하나였고 본인이 겪었던 모든 과거의 아픔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 상처받았던 순간들,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것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고 보니 나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시지요. 이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지요. 바울은 아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럽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은 반응이 다릅니다.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나도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좋은 것을 주실지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는 분임을 믿는 자들은 고난을 만날 때 질문부터 다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환경을, 왜 하필 나였을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무엇을 얻게 하시는 것일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야. 무엇을 배우게 하는 것일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 어떠한 영적인 유익들이 있을까?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환경을 만나도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들을 기대하고 찾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시험은 견디기 힘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시험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기쁨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시험은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기쁨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조금만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는 안목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삶을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임을 믿을 때에 우리의 해석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눈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고난을 보고 환난을 보는 안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역할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부유할 때도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궁핍할 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는 궁핍한 삶은 불편한 삶이 아니라 만족을 배울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자기의 궁핍한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누가 보아도 참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만족과 자족을 배우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임을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삶에 불평하기보다도 오히려 기쁨의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자기의 약점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붙드시면 능히 강함이 될 수 있음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내가 약하고 능력이 없다고 한들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약함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이 말씀을 붙들면 희망을 발견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걱정하기보다도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 내 계획은 실패했지만 내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낭망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인 안목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 때 원망하거나 원치 않은 환경이라고 해서 불평함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임을 믿으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모든 삶을
믿음의 해석을 내리고 신앙적인 해석을 내리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드릴 만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앞에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임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란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시험 앞에서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칭찬드릴 만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